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펀치홀 탑재가 유력해 보이고 삼성의 S 시리즈에 탑재되는 펀치홀 방식이 아닌 듀얼 펀치홀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트위터 IT 울주와 슈림프 애플 프로 그리고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DSCC CEO 로스 형의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IT 매체 D11에서도 이번에 6.1인치형 프로 모델과 6.7인치형 프로 모델에서는 노치가 삭제되었고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될 것이며 일반형 모델에는 여전히 노치가 있을 것이고 미니 모델이 삭제가 되면서 6.1인치와 6.7인치 일반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11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는 전작과 동일하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OLED 패널이 사용이 될 것이며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LTPO 패널만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에 LTPO 패널도 일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Face ID 모듈은 디스플레이 아랫부분에 탑재가 되면서 숨겨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참고로 시림프는 렌더링 제작자 애플 투모로우와 함께 협력하여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듀얼 펀치홀 디자인 시료 중 한 가지를 이미 공개한 바 있었으며 또 다른 한 가지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체를 통해서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되는 듀얼 펀치홀 기술은 HIAA 1세대 수준으로 갤럭시 S10 시리즈에 탑재됐을 때 사용된 1세대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케어 플러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려면 신제품 구입 이후 6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만 했고 그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었지만 IT 매체 맥루멀스의 단독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가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만약 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디스플레이 손상이 이미 있는 상태더라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하고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애플스토어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차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언제쯤부터 해당 서비스가 시작될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으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